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은 How to Skill Up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상대방의 움직임을 틀어놓을 수 있는 쇼트 스트레이트 공략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먼저 스트레이트 코스로 가르는 쇼트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라켓 각도의 변화인데요. 크로스로 보낼 때는 공의 앞면을 맞췄다면 스트레이트로 보낼 때는 공의 살짝 옆면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손목을 틀어 라켓 각도의 변화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윙의 진행 방향도 스트레이트 쪽으로 밀어줍니다. 상체의 움직임도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자연스럽게 살짝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트레이트 코스 공략법 쇼트의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하나, 동작은 간결하고 간단하게. 쇼트를 스트레이트로 보내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몸을 많이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코스를 읽혀 스트레이트 코스로 공략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이 오기도 전에 나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여 미리 지키고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게 동작은 간결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어야지만 효율적인 스트레이트 공략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둘, 임팩트 순간의 지점은 몸과 가깝게. 스트레이트로 보낼 때에는 공과 거리를 잘 맞춰주어야 하는데요. 내 몸과 너무 멀리서 공을 맞추게 되면 컨트롤하기에도 힘들고 라켓 각도를 틀어 옆면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가운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공을 밀려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내 몸과 가까워졌을 때 맞춘다 생각해주세요. 공을 내 몸과 멀리서 맞추게 되면 크로스, 공을 내 몸 가까이에서 맞추게 되면 스트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셋, 컨트롤. 크로스의 길이보다 스트레이트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공에 살짝 옆면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힘을 많이 실어서 강하게 공을 때려버리게 되면 미스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을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이 굴러가는 방향대로 같이 공을 굴려준다 생각하고 스윙을 만들어주면서 컨트롤을 해주세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공을 맞춰야지만 미스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스트레이트 공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쇼트를 스트레이트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잘 생각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경기를 할 때 적용된다면 스트레이트 코스 공략 후 찬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상대가 스트레이트를 의식하게 되면서 맞쇼트 랠리 상황에서도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치타 가세요.